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엔 화요일 코너죠. 마이 멘션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 첫 그림이 이 뜨끈한 아궁이에 또 진한 곰국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 마이맨션의 집이요, 정말 독특한 게 이 집 안에 아궁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보통은 시골집 풍경에 박혀 있거나 시신내 집자면 절채에다가 많이 쓰는데, 이 모든 이 집 안에 아궁이를 딱 드셔서 오늘 곰국을 또 진하게 3일동안 푹 고아서 저희 전기 식사 받게 했고요. 잠깐 나가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전시식사 하고 저희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아궁이에 맞게 옆에 장작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불을 빛이 튀기시는데 보여줘 잘하실까요? 저희 주인공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공간으로 지금 저 함께 가보실게요. 올라오시면 신기한 게 또 들어오니까 정말 또 그런 현대적인 분위기의 분위기죠. 아궁이를 뗐을 때 어떤 점이 좋아서 아궁이를 뗐을까 라는데요, 이 방이 바로 그 비밀의 공간입니다. 보시면 저희 방송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황토방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정말 정정하신 우리 할머니도 함께 계시고요. 황토방이라 그래서 흔히 그 찜질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추워졌잖아요. 추워졌는데 여기 아까 아궁이 보셨죠? 거기다 불을 지피면 이렇게 지금 뜨끈뜨끈한 요 바닥에서 몸을 지지면서 이렇게 또 직접 산에서 또 주워오신, 따서 주워오신 요 알밤을 바닥에 두어서 먹으면서 저랑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살짝만 둘러보셔도 이 벽 자체가 황토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열도 굉장히 잘 되고 실제로 흙으로 다 빚어서 이 따뜻한 공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채팅창에 무슨 글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아직.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손만 흔들어 주시고, 지금 이 집이 저도 오늘 하필 또 추워진 날이어서, 아, 어떡하냐, 추우면 어떡하냐 했더니만, 마침 이렇게 따뜻한 이 황토방에서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가끔 찜질방에서의 추억이 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피디님은 뭐가 있으세요? 찜질방 추억? 계란? 그렇죠! 계란이죠. 구운 계란에다가 미역국이나 아니면 사람 동동 띄워주는 식혜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아니면 집에서 그냥 귤 같은 거 있잖아요. 손이 노래질 때까지 막 까먹었던 그런 추억이 많은데, 이따가 그런 추억을 우리 주인공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있는 집도 저희가 항상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집이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으면, 또 특징이 담겨져 있으면, 세월랜드에 묻어져 있으면 저희 마이맨션은 언제든지 찾아갈 테니까요.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고, 마이하우스 3040 우리 감독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서 네, 304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거든요. 제가 지금 따라서 언니 감기 조심하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부터 많이 건강하세요. 알고 계시죠? 저는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집사녀 유혜정이었습니다. 마이 멘션.